그러니까 나라가 먹고 살기 좋으면 예? 어느 정도 부모님 부모들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럴 텐데 지금 저출산 국가에서 지금 최악의 지금 저출산 그 그래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개썩어 빠진 문제. 신태일이 문제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유튜버는 너무 단편적인 신태일이나 이런 친구들만 가지고 유튜브를 제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결혼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 애를 유튜버로 하려고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보람튜브 같은 경우도 애기들이 뭐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게 잘나서 이제 키우는 게 아니라 그저 이제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뭐 짜왕 먹이면서 조회수 빨고 그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아기가 귀여워서 네.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유튜브는 자유로운 공간인데. 자, 근데 유튜브를 제재하자고 하는 게 유튜브가 너무 자극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태일 얘기를 하셨는데 유튜브 내에서 이미 신태일이나 신태일이 운영하고 있는 그 옷가상 엔터테인먼트를 아, 그 엄마 엔터테인먼트. 아, 옷가상 엔터테인먼트요. 옷가상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구성원들이 멤버들이 상당수 많이 연구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유튜브 내에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유목민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유튜브가 이미 제재를 했는데 그들이 더 이상 방송을 안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저는 유튜브를 제재해야 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해악한 청소년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방송들은 뭐 정부 쪽에서 좀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제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는 법적 제재가 필요한가? 이게 유튜브에서 제재를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법적 제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유튜브를 제재를 할 수 없고 유튜버를 제재한다면 유튜버를 제재하자고. 그럼 어떤 유튜버를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태일 빼고요. 근데 이제 아임트랙 같은 경우도 장애인 연기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기만하고 구독자를 빨고 지금 활동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세요. 그 아임트랙님을 지금 제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연예인 쪽으로 해서 봅시다. 연예인이나 유튜버나 어떻게 보면은 맥락상 비슷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을 팔고 자신의 어떤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얼굴 팔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예인이나 뭐 유튜버나 인기 유튜버나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핫한데 인플루언서들이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면 얼마 전에 그 연예계에서 일어났던 승리 그 레드선 맞나? 버닝썬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든지 승리 정준영이라든지 이런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연예계에서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연예계에서도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임뚜렛이라든지 신태일이라든지 이런 그 한 개인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판 문화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 그곳에 전체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잘못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러면은 개인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이 벌이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유튜버들에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타격을 줄 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죄 짓는 유튜버들은 민심이 안 좋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있으면 대보세요. 아니 그 제가 말씀 내보세요! 그 제니퍼님이 지금 구독자 22만 명 보유하고 없잖아요. 있거든요. 큰 죄를 지어놓고도 22만 그렇죠.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제니뚜님이요. 제니뚜라는 사람은 뚜렛 증후군이라는 어떤 그 장애를 소재로 사람들에게 본인이 연기를 함으로써 팬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고 그것이 사실 허슬러였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지 개새끼가 이렇게 지어요. 지서요.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니뚜라는 사람이 지금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미 유튜브계에서는 낭인이에요. 나가 떨어진 낭인이고 이미 유튜브계의 그 수많은 채널들 중에서 거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채널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완전 지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니뚜가 활동을 한다 그래도 누가 봐주겠습니까? 알아서 자정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합시다. 홍정호라는
토끼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락을 가겠는데 나는 사실 어떤 뭐 더 큰 계획이 있었고 내가 연기했던 아임뚜렛이라는 캐릭터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캐릭터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망상의 그 옴니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만의 그러니까 마블 무슨 유니버스 하듯이 정어 유니버스처럼 한 명 해가지고 이렇게 그 등장인물들을 소개시킨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인물이 제니뚜라고 하면서 본인 혼자서 대도 않는 개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전혀 설득력도 없고 개소리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래 멍청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부 죄다 지금 비추 테러에다가 욕받고 있고 채널 신고 들어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홍정호가 앞으로 무슨 대한민국에서 사람들한테 얼굴 팔 수 있는 무슨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홍정호란 인간은 사장됐고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논점은 지금 평판이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지금 수익 창출이 난 상태고 영상을 올리면 홍정호가 올린 영상으로 홍정호가 올린 영상으로 애드센스가 이제 발급이 돼가지고 홍정호의 지금 그 그동안 했던 영상들 그 사기를 쳐가지고 영상 활동해가지고 그 애드센스로 돈을 지급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럼 몰수하자는 얘기십니까? 무슨 몰수해야죠. 아니 법적 제재가 가능하면 몰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슨 권리로요? 장애인을 기만했잖아요. 장애인을 기만한 사람은 홍정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기친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그럼 장애인 기만을 합법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 기만으로 수익 창출했던 사람이 있나요? 장애인을 기만해서 수익 창출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죠. 그러나 홍정호처럼 유명한 사람은 없었죠. 지금 당장 서울역에 나가만 봐도 무슨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깔고 다리 하나 없는 척 하면서 연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 아니면 혹은 혹은 좀 모자란 척 하면서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껌 팔면서 이렇게 뭐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그런 사기꾼들은 굉장히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러나 홍정호 하나만을 지금 가지고 지금 계속 홍정호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유튜브의 문제로 몰아가면서 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이게 진영 논리라는 거죠. 아니 홍정호가 잘못했지 유튜버가 잘못했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슨 얼만큼 지금 유튜브에 제재를 가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야! 그니까 이제 홍정호라는 그 쓰레기도 유튜버에 남아서 돈을 벌 만큼 이 유튜버라는 책에 홍정호는 지금 유튜브에 남아서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수익 창출하는 것 자체를 뭐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미 알아서 자정작용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홍정호가 이제 영상을 하나 냈는데 그 이후로 영상 내는 것들이 어떤 영상이겠습니까? 되도 않는 무슨 코스프레 무슨 가발 쳐 쓰고 나와가지고 무슨 랩하고 개지랄병 떨고 지가 과거에 했던 자기 그 과거를 숨기고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살아왔던 것이 지워집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연예인이건 유튜버건 이미지로 먹고 삽니다. 얼굴을 팔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미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평판이 떨어졌는데 더 이상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영상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제니뚜는 왜인데 그걸 가지고 제니뚜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막 예 저길 하십니까? 꼬꼬까까 초등학생 꿈이 유튜버가 1인데 그 초등학생들이 보는 유튜브에서 초등학생들이 꿈이 유튜버라는 거는 그만큼 그 직업이 핫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핫한 직업 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우리 질성이가 별풍선 208 찍고 게 뭐죠? 좋아 좋아 개지랑 약간 미친 척을 하시죠? 야비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저런 걸 보고 뭘 배우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잘못된 점 별풍선을 받고 네. 거기에 대한 정당한 리액션을 하는 것이 이 자유시장경제 논리에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당신들이 이런 걸 보고 욕하는 것 자체가 빨갱이 마인드입니다. 아니 똑같이 토크온을 하면서 누구는 수익 창출하고 그렇죠. 있고 누구는 인생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같은 토크온을 하면서 돈 버는 제가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역에 그렇죠. 돗자리 피고 노숙하는 노숙자랑 지금 님이랑 다를 게 뭐야? 님도 사이버 노숙자라고요. 111개 얼른 야비 야비 초등학생들이 보는 유튜브에 자극적인 걸 하고 그게 또 초등학생들이 옹호하고 그 자꾸 초등학생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초등학생들 꿈이 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렇게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초등학생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꿈이 파일럿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유튜버와 BJ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 너무나도 제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김가은 씨! 네? 몇 살입니까? 갑자기 연기하시지? 왜요? 몇 살입니까? 물 주세요 새끼네 이거 몇 살이냐 물었잖아요.
예? 13살이요. 예. 김윤태 같은 사람들이 끝마 지금 김윤태가 김윤태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뭐 청소년에게 이렇게 끼친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한테 악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은 사실 신태일 뭐 김윤태 이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옛날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들이 나쁘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변질되고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옷가상 엔터테인먼트의 멤버들이 전부 다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계속 케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식 교육도 하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가정교육이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옛날에 비해서. 네? 그래서 박삼머리 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듯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귀찮게 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니까 지금 어른들이 바쁘고 하니까 직접 정원교육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유년 시절에 유튜브나 보라고 그냥 핸드폰 그냥 갖다 주면은 알아서 혼자 잘 노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그런 쪽에 빠져가지고 애들을 케어를 잘 못해가지고 애들이 탈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먹고 살기 좋으면 예? 어느 정도 부모들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럴 텐데 지금 저출산 국가에서 지금 최악의 지금 저출산 그 그래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개썩어 빠진 문제 이 대한민국 썩어 빠진 문제 있는 청소년들 때문이에요.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은 더 나은, 더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더 좋은 어른이 되겠죠. 에이, 우리 칠성이가 별풍선 200판 찍고 오게. 뭐죠? 좋아, 좋아. 저 개지라 내가 미친 척을 하시죠? 야삐!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저런 걸 보고 뭘 배우겠냐 이 말이네. 그렇죠. 별풍선을 받고 네. 거기에 대한 정당한 리액션을 하는 것이 이 자유시장... 네.